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을 BJ 철구, 윤석열 대통령에게 욕설 논란. 아프리카 TV BJ 철구가 방송 중.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. 철구는 지난 22일 진행한 생방송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. 그는 나 같은 한남충들이 나한테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. 어디 감히 여자가 남자한테 붙겠냐. 남자가 여자한테 지겠냐. 태생적으로 여자는 남자를 못 이긴다고 말했다. 이어 그는 여가부가 안 없어졌는데 솔직히 말하겠다. 윤석열 대통령님 그거 공약에 넣지 않았냐. XX 그것 좀 해라 XXX야라며 욕설을 했다. 또 내가 얼마나 빨강을 지지했는데 좀 하세요 대통령님. 이건 아니지 않냐라며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. 실시간 채팅창에 욕을 왜 하냐. 선 넘었다. 고소당할 듯이라는 댓글들이 올라오자 철구는 저 고소당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.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철구는 욕을 한 건 정말 죄송하다. 하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가장 존경한다며 수습에 나섰다. 해당 영상은 23일 DC인사이드 등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.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